안녕하십니까, 미인구입니다. 오늘 지금 영상이 평소와 조금 뭔가 분위기나 좀 퀄리티가 좀 다를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이 고프로로 제가 평소에는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사정이 있어서 고프로로 촬영을 못하고 제 핸드폰인 갤럭시 S7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의 질이나 톤이 좀 달라진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게 된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좀 제 스스로 좀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. 뭐냐면은 제 유튜브 채널 미인구 B급 세계가 구독자 200명을 돌파했습니다. 200명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.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거든요. 왜냐면은 제가 유�주브 시작할 때부터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나는 진짜 유튜브 채널이 엄청 성공한 유튜브 채널이 되면 뭐 그것도 되게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제 200명 구독자가 200명만 되면 좋겠다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200명도 굉장히 멀리 있어 보여서 200명이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디문화나 소소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의 이 컨텐츠나 영상이나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진짜 한 200명 정도만 딱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,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하고 주위 분들한테 항상 말을 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. 200명이 돌파가 됐습니다. 우선은 제 변변찮은 제 유튜브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사실 200명을 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우리 인프피 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200명이 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항상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영상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인프피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기가 무량합니다. 사실은 이 200명이 넘으면 제가 주위 분들한테 장난식으로 말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팬미팅을 한번 열자, 팬미팅을 열겠다. 어떻게 보면 좀 유머 포인트이기도 했었어요. 왜냐면 구독자가 200명인데 팬미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근데 또 이 우스운 거를 실제로 하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사실 말이 팬미팅이지 그냥 정모 정도 같이 뭐 밥 먹고 얘기하는 소통의 장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이제 해야겠다, 이 팬미팅을 한번 실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팬미팅을 이게 실제로 만나서 진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.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모임 같은 걸 굉장히 자제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조금 좀 추세로 들어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이 5월 31일부터 다시 또 휴관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처나 예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 오시더라도 모인다라는 어떤 이 제가 공지를 하면 이 상황과 좀 맞지 않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임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좀 우스운 팬미팅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. 계속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, 이 PC로 하는 거는 구독자와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로 비대면 팬미팅을 한번 진행해볼까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정확한 일정은 아직은 계획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좀 문제 없이 유튜브 라이브가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어서, 그래서 한 6월 둘째 주 안으로 아마 이 팬미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스트리밍 방송을 기획을 하고 있고, 또 뭔가 퇴근길에 여러분들이 좀 힐링하고 재미있고 웃을 수 있는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 같은 걸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또 이벤트로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무튼 저희 몇몇 분들께 주위에 계신 몇몇 분들께서 팬미팅 언제 하냐고 약간 장난반 진단반으로 저한테 항상 물어봐 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만나서 하는 팬미팅은 어려울 것 같다. 왜냐면은 상황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. 저와의 좀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재밌게 얘기하고 힐링하는 그런 비대면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구독자 200명이 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기가 무량합니다. 정말로 진짜 제가 봐도 재미없는 컨텐츠들이 몇 개 있고 매력이 많지 않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미인구다운 컨텐츠와 영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와 계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몸이 열심히 해볼게요. 편지는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. 이메일하고 편편지하고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언제든지 뭐 고민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정성껏 답장 준비해서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튼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민구였습니다.